자, 먼저 삼각 접기를 접어줍니다. 펼쳐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더 삼각 접기를 접어줄게요. 그 다음 한번더 펼쳐서 이번에는 여기 중앙선까지 양쪽을 접어주는 아이스크림 접기를 접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가 끝났으면 여기 윗부분 있죠? 위에 세모 부분을 뒤로 이렇게 젖혀서 뒤집어서 이렇게 쭉 내려줄게요. 내려줘 볼게요. 자, 이렇게 접었습니다. 다시 뒤집어서요. 자, 아이스크림 접기 한 부분이죠? 여기 이 선만큼 이렇게 자, 이 선이 중앙선과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. 자,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 줍니다. 자, 이제 여기까지 접으셨으면 들쳐서요. 자, 여기 접힌 부분 있죠? 이 접힌 부분을 밖으로, 자, 밖으로, 이렇게. 이렇게 접어줄게요. 저희 접힌 선 밖으로 해서 세워서, 자, 아래로. 자, 요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. 자, 반대쪽 똑같이. 자, 들쳐서, 여기 접힌 선, 이 접힌 선을 밖으로 뺍니다. 빼서, 이렇게 꼬집어서 산접기로 바꿔주시고요. 자, 이렇게. 밖으로 눌러서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런 다음 이두 부분을 위로 올려둘게요. 위로 올린 다음에 이 끝과 이 끝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었다가, 이렇게 접었다가 한 3에서 5mm 정도에서 다시 되접어주세요. 이렇게. 자, 여기 중앙선이, 중앙선 유지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뾰족한 부분을 내려줍니다. 그리고 여기 접힌 선 있죠? 여기 접힌 선에 평행이 되도록, 자, 아래 끝부분, 날개 끝부분을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 선과 이 선이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반대쪽도 똑같이.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. 자, 여기까지 접으셨나요? 자,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대로 중앙선을 그대로 포개서 이렇게 덮어서 접어주세요. 자,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자, 요 부리 부분을 표현을 해줄게요. 자, 원하는 모양만큼 이렇게 꺾어 내려 접었다가 펼쳐서 벌린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쏙 접어 넣어 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전통적인 종이접기 방식인 세접기. 세 번째 세접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